Los Angeles is my home. Had a fair share of heartbreaks, made way too many mistakes, but Los 1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운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카드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흥미와 의욕, 열정을 잃게 된 모습이며 지루함과 권태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정체된 것처럼 고립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적인 원인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상황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고 인간관계에 무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관계 또한 실망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면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보듬어주는 것, 화합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고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를 더 생각해서 나아가기 보다는 나를 돌보면서 나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지금의 운은 영이라고 하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음을 뜻하니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무엇부터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나의 마음과 나에게 상황은 모두 비워내고 출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관계가 힘들다면 그 관계에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 보자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런 갑작스런 여행과 모험 변화 예상치 못한 전개는 두려움을 주지만 즐거움과 설렘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줄수 있어요. 이처럼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거리낌 없이 열린 상태로 나아가 보세요. 애초에 목표와 틀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 보면서 힘듦이 끝나는 시기와 미래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니까 끝과 시작을 나타내는 더 월드 그리고 에이스 카드가 두 장이 나타났으니 시작을 가리키는 세 카드가 총세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0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비워내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 생각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분명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창조할, 그러한 시작이 있을 것이다. 행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시작은요, 당연히 행동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고, 올바른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생각 속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라고 보여지고요. 내면의 직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경험을 시작하려 하실 수 있고, 오직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과거 상황을 일단락 짓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상황이 진전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지거나 안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큰 문제 없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여기서도 새로운 집, 새로운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것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집을 꾸미는 것처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집, 직장, 위치, 정신 등등 모든 것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관계에 지쳐서 새로운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화합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마음을 모두 비워내고 시작하니,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진정 원하던 위치에 있게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어떤 변화이든 간에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변화이고요. 편안한 여행길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막혀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해결책을 찾아내므로써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기로든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결과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이 힘듦이 언제 끝나는지 시기 따로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두달 동안은 2번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거든요. 2는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개를 합치면 완벽한 조화가 일어납니다. 갈등과 조화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가 소드 2번이고, 여사제라고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두 가지에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고민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아낸 후에는 0번이라는 숫자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지금 0번이라는 카드가 또 나왔죠. 그게 지금 3개일 후쯤에 등장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고 또 중요한 정답을 찾아내면서 완벽한 0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흑과 백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흑과 백을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아 이게 아니라 싫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관점 사고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들을 펼쳐내면서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고 비로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내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되고 있는 무언가를 정리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또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죠. 이러한 과정들을 두달 동안 겪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한 달은 조금 더 생각과 고민에 갈팡질팡 낼수 있는데 두 달쯤의 여사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동된 상태로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동안은 어떤 힘든 걱정, 고민들이 있겠지만 두 달쯤부터는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받아들이게 되고 직감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또 바라보게 되면서 중요한 영감을 얻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비로소 모든 것들을 기워내게 되고 미련을 떠나 보내게 되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나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에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동수가 있다라든지 이직 있다라든지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다운 나로. 나아가면서 상황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강력한 결과를 바랄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보이는 때라서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큰 것을 바라보기보단 작은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때이고요. 내가 그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해야만 표면 뒤를 보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떠나서 나의 일상과 내면을 바라보시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을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낡은 것들을 모두 떠나보낼 수 있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이제는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상황과 그리고 어떤 점이 힘드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운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카드인데요. 어,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한 시기가 끝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해야 할 단계에 돌입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변화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는 것도 포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변화하고 변형되고 교체되는 시점이니 안정이 없더라도 이 현재에 맞서야 한다. 이 현재를 수용해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힘든 것이 있다면 생각으로 일어난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상처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형태로 상처가 일어났으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관계라면 믿음이 깨지거나 갈등을 느꼈을 수 있고 불화가 일어남으로써 큰 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일이라면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미리 좋지 않은 상황을 짐작함으로써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떤 힘듦이든 간에 두려움으로 일어난 생각에 상처를 스스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패배감, 실패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랬던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상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또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 혹은 타인이 나에게 이렇게 칼을 꽂았던, 나 스스로 칼을 꽂았던 어떤 힘듦이든 지금은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상치 못한 변화와 손실이 따를 수 있고, 무언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정리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허나, 오래된 무언가로부터 에너지가 막혀 있고요. 자꾸만 그것에 생각이 많아지고, 우유부단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으로 일어난 상처를 다시 생각으로 극복해야 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광범위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의 자리를 확장시키거나 더 멀리 나아가게 될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분산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고 균형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있다라는 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완전해지기 전 여러분들은 앞에 놓여 있는 컵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선택하게 될 것이고 꿈의 실현을 위하여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침에 서 있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흘러가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 화살을 쏜다면 정확하고 맞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확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고요. 즐겁고 기쁨에 찬 상태로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 확신을 하면 나꿈 이거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꿈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자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상태로 미래를 이미 예상한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불안함이 전혀 없다 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태양은 성공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카드로서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성공하진 않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죠. 그러한 단계 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일하러 가기보다 태양이 떠오를 때 활동하고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일 것이고 나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진취적인 자세로 활동을 할 거예요. 또한 태양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앞이 잘 보일 때 화살을 쏘아 올렸다 라는 것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것도 의미해요. 이렇게 상황도 여러분의 육체도 직관도 내면도 모두 건강한 상태이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 긍정적인 변화로 상황을 이끌어 나가 큰 결실이 뒤따를 것입니다. 즉 지금 내면에 과연 될까? 난잘 될까,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주제이든 모두 예스이며, 여러분은 끝끝내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기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달 동안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좀더 고민해볼 건 고민해보고 선택할 건 선택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변화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 많이 집중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지금 나의 마음은, 이것에 대한 나의 감정들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확신하기 위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두 달쯤에서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유리한 위치로 이동된다, 움직인다,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결론 내거나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고요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되고 안정을 되찾고 하나둘씩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든 나 자신이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상황들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동안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두 달, 그 다음 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움직이셔야 하고요. 계속 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쉴 틈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지금 내가 무언가를 책임 책임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좀쉴수 있을까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좋은 성과는 얻을 수 있겠다. 그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직접 행동하고 누군가를 리드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이처럼 나아가려고 하시기보단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내가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상황과 사람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모으거나 자연스럽게 흘러오기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또 나의 주장을 하기보단 귀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된다면 어느새 모든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분들 앞으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면서 나의 자리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움직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자세로 어떤, 거지, 어떤 것이든 수용하는 자세로 나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현재 모습과 가지고 있는 운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과 상황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은,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운은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거든요. 이 신체와 정신이 완전한 안정이 들어올 때까지 무리하지 말아야 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여유있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쁜 일에 얽매여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더 나아갈 내부의 힘이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쁘게 나아가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큰 목표에 놓치고 있었던 작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근육들이 자꾸 뭉쳐서 피곤하다든지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감돌고 변하기 쉽고 불안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즉, 결심을 해도 마음이 변덕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그저 막연함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한 휴식과 활동을 줄임으로써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고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여기 카드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명확히 하여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즉, 필요한 건 챙기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리는 그러한 정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보여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여러분들 상황 운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운 자체는 좋아요. 근데 나의 내면 에너지 운은 좀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은 앞으로 정말 잘 풀릴 거예요. 주변에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과 지지해주는 대중들이 있거든요? 또 6은요? 통합의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더 완벽 해지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걸 뜻해요. 이처럼 앞으로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보상을 얻을 것이고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받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변화 살펴보면서 좀더 깊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완두 6번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든 직업이거든요.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들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 보여요. 어쨌든 앞으로 명예와 큰 보상이 들어올 것이니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변의 지지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합격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 외에 취업, 승진, 승급 등등 원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던 단체를 위한 재능을 씀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보상받을 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고 여유를 가지면서 얻어낸 통찰력과 명료한 사고 덕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관찰하고 더 본질적인 부분을 깨트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이 와도 좋은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것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니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이미 상황을 깨트려보고 있으니 무언가를 지나치게 편승하지도 지나친 판단도 하지 않을 거예요. 즉 감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이 정동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소드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보다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낼수 있어요. 누군가를 똑부러지게 교육시키거나 알려주거나 도와주거나 또 나의 생각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을 쓰고 제작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술 쪽이시라면 그 예술 쪽으로 너무 많은 어떤 창작 머리를 써야 되고 내면을 좀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느라 좀 지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 진짜 힘들잖아요. 기력이 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래도 일은 잘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쉬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감정보단 이성을 쓰면서 나아갈 것인데, 그래도 감정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다정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게 나아가기 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따르도록 리드를 하거나 어려운 점을 짚으면서 위로를 해주거나 이렇게 좀 강인하게 대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너무 나약하게 상대가 행동한다면 그 이상을 신경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만 적당히 사람들을 대하고 그 외에는 터치를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더 정리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와 금전적 이득, 권력 증가가 생길 수 있으니 노력한 만큼 크게 얻어지는 보상을 기대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 알아볼게요. 언제 이 힘듦이 끝날까? 와우. <laughs> 좋네요. 어, 힘든 건 앞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주변 상황 운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게 나쁘게 흘러가는 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충전이 필요할 뿐이지 무언가가 큰 문제가 되고 안 좋아지고 최악의 상황이 생기고 이런 흐름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역시나 명예 카드가 또한번더 들어와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려고 하는 이 전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뒤 따지지 않고 앞만 보면서 질주하게 되는 게 2개월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달 후쯤에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전에서는요, 만족이 계속 들어와요, 내면적으로.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어떤 보람을 느끼는 감정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지쳐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지쳐도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좀 즐기면서 나아가게 될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체력만 잘 조절해주신다면 큰 문제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화합 카드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서서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연설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카드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흘러가게 될수 있고요. 갑자기 좋아졌다가 확안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이 상황을 잘 통제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논리 있는 행동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어떤 큰 위험수는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체력을 한달 안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타게 될 것이고 그 흐름은 꺾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게 없어서. 딱히 뭔가 조심할 것을 이야기할 게 없고요. 그리고 시기조차도 계속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 지금부터 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 잘 챙겨드시고, 운동 꼭 해주시고,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양배추, 야채도 많이 드셔주시고, 그렇게 관리만 해주신다면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언 살펴볼게요. 음, 조언도요, 조언이 아니라, 너잘될 거야,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할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운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개선할 것도 개선하시면서 내 자리 잘 지킨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라, 추가해라, 개선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좋은 일과 행복이 찾아올 거야. 만약 지금, 너에게 어떤 방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 해결되면서 좋은 기회를 마주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꾸고 있는 꿈도 계속 그 꿈을 꾸면서 희망차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두렵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용기를 가지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걸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현재 모습과 또 힘든 점, 그리고 전체적인 총 운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여러분들은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지거나 이 상황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폭주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화가 나거나 감정절제가 안 되거나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무기력하고 힘이 쫙 빠지거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힘이 조절되지 않고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힘든 때이니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정이 압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상태이니 타인들과 화합하는 것이 어려운 때이며 나도 모르게 상대를 비판하거나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 있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방어하게 되면서 냉담하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관계에서 지금 전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황과 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승패에만 연연해 하거나 조급함과 긴장상태의 연속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든 일이든 나의 상황이든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고립되고 독립적으로 나아가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운은 모든 것을 비우고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이며 개인적인 진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대신해서 답을 찾아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스스로 풀어나가야 하거든요 포기해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언가에 지친 이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치셨다면 나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지쳤거나 나아갈 힘이 부족하거나 기진맥진한 상태일 수 있으니 지금의 사이클을 떠나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외부 상황으로 무언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카드로 보았을 땐 내면적인 경우가 더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컵카드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소드 여왕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서 싸워야 하는 이 소드 여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 내면은 무너져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좀 청소하셔도 좋고 더 이상 나와 관련 없는 것들을 내면적으로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변화와 힘듦이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볼게요. 음과 양의 조화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중대한 변화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막상 겪으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상황은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힘듦이 왔다라는 건 엄청난 대박이 올 거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듯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건이 음양의 조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양의 조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낮과 밤 한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독한 추위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등등 이 대립되는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음은 칙칙하고 어둡고, 이 양은 밝고 활발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큰 변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활기찬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것을 완성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음과 양 동시에 있으니 내가 나아갈 타이밍엔 활발하게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것이고 또 잠시 멈춰야 할 때에는 수동적으로 나아가서 양보하고 반성하고 논리 있게 행동하니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질 때를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빠져야 될 때는 뭔가 좀 짜증나고 싫고 내가 왜 빠져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요. 아, 지금은 내가 잠시 쉬면서 나아가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잠시 빠져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수 있는 건 아닐까 합니다. 비록 이 시간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나의 내면이 상황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고 인간관계에 무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관계 또한 실망감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뭐, TV를 보다가, 혼자 생각에 잠기다가, 고민에 몸부림 치다가, 일전하여 타계책을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거야, 라든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든다라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행동에 나선다라든지, 여러가지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다른 방향성을 찾아내면서 이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변화시킨 것일 수도 있고 상황을 새롭게 바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남겨진 것과 상실로 인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을 반드시 귀로 듣게 될 것이며 스스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밝은 면을 더 보게 될 것이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보도록 할게요. 음. 오.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달 동안은 은둔자예요.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 깊은 뜻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은둔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알아야 될그 정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 내면과 정신을 살펴보면서, 많은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딱한달 동안 갖게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시기가 싫다고 하신다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살면서 꼭 겪어야 할 그런 운명과도 같은 흐름이라서, 내가 지금 당장 화려하게 나아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도 이 흐름을 꼭 받아들여서 나아가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좋은 열쇠가 되어줄 시기이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로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한달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펜타클 시종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의 시간을 들여서 쌓아올릴 것이고요. 굉장히 큰 노력을 쏟아 붓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좀더 지식이나 기량을 쌓는다 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면서 나의 실력들을 보여준다 라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향상심을 가지며 앞만 보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쯤에서는 끝까지 해냈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이때 준비한 것들은 이때 좋은 결실과 보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클이잖아요. 안정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나의 틀이 생겼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들이 나를 신뢰하게 됐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고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나의 것들을 더더욱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언 보도록 할게요. 현재 조언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가지지 못한 것이 탐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지지 못한 관계에 상실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즉,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공하게 되고 엄청난 결과를 반드시 만들게 될 것이니 먼 미래 말고 지금에 집중해 보세요. 결과보단 과정을, 속도보단 완성도를, 모양보단 본질을 더 바라본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그럼 4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